circumstance, 환경, 상황이란 뜻입니다. 자, 쓸건 stones, 쓸건 stones니까 돌들. 여기 주위에는 쓸 거라고는 돌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이 환경, 이 주위 환경은 돌밖에 없단 얘기예요. 쓸건 stones밖에 없어. circumstance, circumstance, 환경이고 그게 상황이야. 이 주위 상황이야. 환경이야. circumstance, 환경, 상황이에요. 자,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리퓨즈 리퓨즈 너 담배 피우지 하고 담배를 건네면은 아우 건강에 해로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피어나는 하고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죠? 거부해야 돼요. refuse 리퓨즈 거절하다 거부하다. 리퓨즈 안 펴. 거절하다 거부하대요. refuse 자 팔로티션 정치가 발로 뛰션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 중에 1등은 바로 정치가예요 수에 나면 수에 현장으로 막 달려가야지 되고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막 울릉도로 제주도로 뭐 해외까지 막 정치가들은 발로 뛰어다니죠 정치가예요 팔로티션 발로 뛰션 팔로티션 정치가 자 recommend 추천하다 뭐멋을 권하다 내 양복 있잖아. 내거맨드내거만드로준 곳이야. 잘 만들었지. 너도 여기서 만들어 하면서 추천하다 권하다예요. 내거 만들어 준 곳. recommend. recommend. 내거 만들어 준 곳이니까 너도 해 봐. 추천하다 권하다예요. 자, 임팩트하면은 강력한 영향이나 충격이란 명사가 되고요. 임팩트라고 하면은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앞서 단어들 해봐서 알겠지만은 동사일 때는 뒤에 오고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앞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갖다가 명사일 때는 앞에, 동사일 때는 뒤에 강세가 온다해서 명전 동후라고 해요. 알겠죠? 자, 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은 안에. 그죠? 머리 안에 팩하고 박혔어요. 머리 안에 팩하고 박혔어 뭐가? 교통사고 장면을 탁 목격하고 사람이 막 튕겨나가고 피나고 하면은 그 장면 끔찍하기 때문에 머리 안에 팩 박혀가지고 나한테 강력한 영향이나 충격을 주겠죠. 임팩트 해보세요. 임팩트. 그만큼 강력한 영향이나 충격을 줬다. 강력한 영향, 충격 동사로서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요. 알겠죠? 동사로도 쓰이고 자, 임팩트, 안으로 팩트 강력한 영향이나 충격 영향을 주다. 자, 그리고 어팩트 뭐뭣에 영향을 끼치다, 미치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임팩트도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 있었죠? 이것도 영향을 끼치다인데 뭔가 좀더 크고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까 임팩트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앞, 머릿속에 임파트앞 아, 어, 머릿속에 팩 하고 박혔다그랬죠 이것은 어팩 하고 박힌 거예요. 어팩트, 임팩트, 어팩트 임팩트, 어팩트 같은 뜻이다 생각하면 돼요.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미치다. 어팩트, 어팩 하고 머릿속에 사고 현장이 박혔어요. 영향을 미치다. 자, 이 g n o 무시하다. 1 더하기 1은 뭔지, 이그,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이 사람을 무시하죠. 그죠? 자, 뭐, 신호를 무시하다, 뭐, 이런 무시하다의 뜻으로도 쓰이고요. 이그노, 무시하다. 같이 해보죠. 이그노, 너, 이그노 너 할때 느낌을 넣으세요. 무시하는 이그노, 너, 이그노, 너, 이것도 몰라 하듯이 무시하다예요. 자, 컴플렉스, 복잡한 선생님이 시험, 어, 숙제를 내줬는데, 이거는 반드시 컴퓨터로 풀어라. 왜? 복잡하기 때문에 니네 손으로 못 풀어. 컴플렉스, 컴으로 플렉스, 컴퓨터로 플렉스. 그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컴플렉스, 복잡한. 자, 복합체 종합 빌딩은, 어, 사실 복잡한 뜻으로 거의 많이 쓰이는데,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거 들어봤어요? 한 빌딩 내에서 수영도 할수 있고, 골프 연습도 할수 있고, 복합적인 건물체를 갖다가 종합 빌딩, 복합제, 종합 빌딩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근데 복잡한 정도 알아두면 돼요. 중학수전에선. 음, 컴퓨터로 플랫스 컴플렉스. 왜? 그만큼 문제가 뭐해서 복잡해서, 복잡한. 자, 컴플로케이트, 복잡하게 만들다. 자, 컴퓨터로 풀어서 캐내야 할 정도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손으로는 못 풀어요. 컴으로 풀어서 캐내야 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다. complicate,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들다예요. 자, completion, 완성, 완료. 자, 숙제를 갖다가 복잡한 문제까지 다 컴퓨터로 풀리션, 컴퓨터로 다 풀렸어. 숙제 완성 완료했다는 얘기죠. 컴으로 풀리션, 와, 완성했다. 이런 느낌으로 컴플리션, 컴플리션, 완성 완료예요. 자, 그럼 복습해보죠. Circumstance, Circumstance, 돌들밖에 없어. 이 주위 환경은, 상황은, 환경, 상황, Refuse, Refuse, 안돼. 리퓨즈 네안 펴! 하면서 거절하라 했어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자, 팔 i 티션 발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죠. 그죠? 부산 갔다가 수해 현장 갔다가 외국 갔다가 정치가 예요그 다음에 recommend. 내거 만들어준 곳이야. 잘 만들었지. 너도 한번 해봐. 하면서 추천하다, 권하다. 아, 그 다음에 impact. 또는 어, impact라고 하면 명사. impact라고 하면 동사죠. 뒤에 오면 동사. 앞에 오면 명사. 머릿속에 팩! 하고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 바뀌었죠. 머릿속에. 머릿속에 팩 바뀌었다 그랬어요. 즉 강력한 영향이나 충격. 그죠? 그리고 영향을 끼치다. 자, affect 는 affect 하고 머릿속에 바뀌었어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자, ignore ignore. 이것도 못 풀어 하면서 무시하다. 자, complex. 컴으로 컴퓨터로 플렉스. 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자, complicate, 컴퓨터로 풀어서 캐내야 할 정도로 문제를 복잡하게 막 만든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complicate, 컴퓨터로 풀어서 캐내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다. 자, completion, 컴퓨터로 풀리션, 숙제가 컴퓨터로 다 풀리션, 완성했다, 숙제 완성, 완료했다, 완성, 완료. 자, test, circumstance, 환경, 상황,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politician, 정치가, recommend, 추천하다, 권하다, impact, 강력한 영향이나 충격, 그리고 impact, 영향을 미치다, affect, 영향을 미치다, 자, ignore, 무시하다, complex, 복잡한,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들다, completion, 완성, 완료라는 뜻이었어요.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도 되죠?